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미국은 몇 시인가요? 저녁인가요? 저녁 7시입니다, 사장님. 아, 저녁 7시군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미국은 한국보다도 더 지금 또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뉴스킨 사업자들이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대처, 변화의 적응 이런 것들이 빨라서 뉴스킨 사업이 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이렇게 해외에 계신 분들과도 또 줌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참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 부럽네요. 저는 미국을 제가 미국 컨벤션 3번 갔다 왔는데, 컨벤션을 제외하고는 가본 적이 없어요. 마냥 그 동경하는, 아메리칸 대륙? 네, 꼭, 다시 한번 가고 싶은데, 저 원래 내년에 또 컨벤션이 있잖아요. 원래 같았으면 이제 내년에 컨벤션을 가게 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갈것 같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장님들 실제로 제가 뵌 적은 없지만 뉴스킨이라고 하는 이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던 또 미국에 계시던 같은 마음으로 이 뉴스킨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한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제가 이해한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이 뉴스킨 사업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또 가치 있는 비즈니스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뉴스킨 사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지금 듣고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한 사업 설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초기 사업자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래요. 저는 26살에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 사업 시작한 지딱 이번 달 6년입니다. 6년 됐고요. 6년간의 그 과정이 물론 지금 돌이켜 보면 쉽지만은 않았던 그런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저의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바꿔준 그런 참 멋진 기회였고, 그리고 제가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지금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또 친구들에 비해서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삶에 여유가 있고 또 풍족한 그런 삶을 또 누리고 있고, 앞으로 더또 멋지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도약하는 또 그런 시기입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저의 간단한 스토리를 먼저, 요즘에 유튜브의 강의가 유튜브로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똑같은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강의라는 게 같은 강의를 여러 번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업 시작했을 때 똑같은 사업 설명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이제 제 걸로 만들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20살에 지금 이 왼쪽 맨 위에 있는 사진이 제가 실제로 다녔던 학원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바로 못 가가지고 제가 재수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노량진에 있는 재수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한양대학교라는 대학교를? 제 목표는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학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뭐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고 뭐 제가 무슨 뜻이 있어서 공부했다기보다는 그냥 대학교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표였던, 그렇게 공부했던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피할 수 없는 군대가 있죠. 저는 이제 해병대 수색대라고 하는 부대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스페셜 포스로 이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해병대 수색대라고 하는 부대에서
2년간 군 생활을 했고요. 어차피 가는 군대 힘든데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도전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병대에 군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제가 군대에서도 또 대학에서도 이제 스쿠버를 동아리 활동으로도 했었고, 그래서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제가 24살에 따서 스쿠버 강사로도 이제 프리랜서로 좀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25살 때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갔습니다. 군대 선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해외에 한번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호주에서 1년간 자유롭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삶을 원하냐고 물어보신다면 호주에서 살았던 삶을 평생 살고 싶어요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호주에서 1년 동안에 이제 앞에 6개월 동안은 돈을 모았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나머지 6개월 동안 그 돈을 다 쓰면서 놀자. 이제 제가 그게 플랜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의 그 후반기 6개월, 그게 저에게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고, 막연했지만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이렇게 삶을 누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호주에서 6개월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아, 이렇게 계속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킹홀리데이라는 제도가 기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학교에 복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부터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공부를 해서 결국 끝점은 직장에 취업하는 건데 직장에 취직한다고 해도 제가 원하는 삶을 살수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직장 다니는 선배들 모습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고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의 통제에 따라서 묶여 있어야 했고 나의 페이도 회사에서 정하고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수 있는지도 회사에서 정하고 이렇게 남의 통제를 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쯤에 뉴스킨 사업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뉴스킨이라고 하는 사업을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뉴스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뉴스킨이 뭔지도 몰랐고요. 정말 저에게는 참 뜻밖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전달해줬던 뉴스킨 사업이 뭐 그렇게 뭐 알아보고 싶고 궁금했고 뭐 이걸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26살 때 2014년도에 뉴스킨 사업 설명을 들으러 제가 이제 그 설릉에 강의장에 제가 가게 됩니다. 사실 강의 한번 듣고 뉴스킨 사업이 잘 이해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직장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뉴스킨 사업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는 거 나쁘지 않겠다 해서 들어봤고 그 이후에도 한한달 정도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으면서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 둘중 하나 아닌가요? 이 사업을 하든가 말든가 둘중 하나잖아요. 근데 이왕 할 거면 잘 검토하고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할땐안 하더라도 한번 잘 한번 이 사업을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듣고 또 책을 읽고 또 궁금한 것들을 스폰서 사장님에게 계속 물어봐 가면서 이 뉴스킨 사업을 검토를 해본 결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이 사업을 잘만 해낸다면 호주에서 살았던 그 행복했던 삶을 평생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의 나이대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직장도 들어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는 거였기 때문에 아, 내가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두렵기도 하고 저는 대학교를 중퇴했거든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는 학교를 다니는 게 저한테 무의미하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이제 자퇴를 했는데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두려움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 내가 이거를 성공을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좀 무섭고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평범한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쵸?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저라고 못할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시작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 사업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이 강하게 와닿았었습니다.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별로였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되게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는 이 말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노력보다 선택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전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아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안될것 같아요. 한국에서 부산 아시죠? 부산.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우리가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훨씬 더 고생해서 가겠죠? 하지만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보다 빨리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자전거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부산까지 가는 데에 있어서 자동차라는 도구를 선택했느냐, 자전거를 선택했느냐, 이 선택에 의해서 노력보다 더 강한 어떤 그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는 노력은 물론 기본이죠. 근데 이제 어떤 선택 위에서 열심히 노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미국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자동차로 갈수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운전면허 따고 있어도 미국을 갈수 있는 확률은 없잖아요. 자동차는 바다를 못 건너니까. 저는 제가 원하는 인생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 남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을 때할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제가 원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고 있던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들어간다라는 어떤 그 길은 제가 원하는 삶을 살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걸 명확히 알게 됐어요. 미국을 가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자동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본 거죠. 그럼 둘중 하나예요. 꿈을 바꾸든지, 도구를 바꾸든지, 제가 원하는 삶은 자유인데, 자유로운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바꾸든지, 아니면 제가 회사를 들어가려고 했던 저의 어떤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열심히 하는 거둘중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해된 순간 뉴스킨 사업을 결정하고 시작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뉴스킨 사업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의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고 매력적인 도구가 될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게참 중요하겠죠.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이 일에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나중 문제입니다. 자신이 없어도 이 뉴스킨 사업이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사람은 해낼 힘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일이 너무 만만하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내 인생에 전혀 필요가 없는 일이라면 열심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뉴스킨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데 있어서 정말 멋진 도구가 될수 있는지만 오늘 검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킨 사업은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해했던 이론입니다. 유통 사업이에요. 유통 사업이라는 건, 나로 인해서 제품이 유통이 되면 돈을 버는 거고, 유통이 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유통을 보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유통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넘어가고 또 광고를 끼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시간대에 어떤 유명 모델을 써서 광고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광고비에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 그 돈은 다 누가 부담하는 거냐면 소비자가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유통 과정이나 광고가 제품의 품질과 상관이 없잖아요. 품질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에서 이제 가격 결정하는 데는 너무 큰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해 볼수 없을까 해서 나온 유통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TV 홈쇼핑이나 대형 마트,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유통 채널에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같은 제품이라도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통 단계를 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TV 홈쇼핑 보면 TV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총판을 두고 생산자, 소비자를 이제 택배로 직거래를 시켜버리죠. 인터넷 쇼핑도 마찬가지고.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이제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또 미국에도 이제 대형 마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코스트코 같은 어떤 그런 큰 마트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통 단계가 이제 앞에 있는 단계에 사기 때문에 좀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두 유통 다 광고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이 광고비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합니다. 또 어떤 기업은 이 광고비에만 1년에 이 몇백억 단위의 돈을 쓴다고 해요. 근데 그 광고비가 결국은 누구 부담이죠? 결국은 다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통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광고도 없애보자. 이제 해서 나온 유통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유통이에요. 유통 단계도 직거래로 만들고, 그다음에 광고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거품을 다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중간 과정에서 세이브 시킨 돈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생산 원가를 좀 높이고 소비자 가격을 낮춰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적으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가격은 저렴한데, 뭔가 이 품질은 우수한, 이제 그런 제품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했을 때, 내가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쓰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이겠구나. 이제 이게 먼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뉴스킨 제품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유통이 우리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에게 이제 기회가 될수 있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오른쪽 한번 보세요. 위에 두 유통은 기업 주도형 유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통의 주체가 기업이에요. 기업이 돈을 벌고 소비자는 돈을 쓰기만 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한번 해보자는 거냐면, 유통의 주체를 소비자에게 넘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제품이 좋으면 본인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한번 광고해 보세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뉴스킨 쓰는 사람이 한 명이 됐든 열 명이 됐든 많아진다면 그만큼 회사 매출이 올라갈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광고비를 대신 주겠다. 이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그 강의를 이제 듣고 이해를 하면서, 아, 그래서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나로부터 유통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이유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소비자가 주도하는 어떤 마케팅 형태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 같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이제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도 이해가 됐고. 또 백화점 1층에 파는 화장품들보다 뉴스킨 제품이 훨씬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구나. 아, 이렇게 중간 거품을 뺐기 때문에 광고비, 유통비, 샘플비 이런 비용이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 생산 원가 자체를 훨씬 높일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그 가격의 제품이라면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 훨씬 더 좋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뉴스킨 사업은 심플합니다. 나로 인해서 뉴스킨 쓰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으면 돼요. 여러분, 저 때문에 뉴스킨 쓰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돈을 많이 버는데 문제 있나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뉴스킨은 이제 글로벌 마케팅이고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에 이제 오픈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있지만 실제 저는 지금 미국에서 뉴스킨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입이 들어오죠. 그렇게 될수 있는 이유는 뉴스킨이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뭐 어쨌든 저는 저로 인해서 뉴스킨 쓰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근데 사실 처음에 이 사업을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말이 거창해서 유통 사업이라고 하는 거지 결국은 판매 아닌가? 그러니까 나보고 화장품을 판매하라는 건가? 영업하라는 건가?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됐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영업과 비슷한 일을 제가 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컴퓨터 앞에서 하는 그런 뭐 회사를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지. 제가 뭔가 이렇게 제품을 판매하는 관련된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만약에 뉴스킨 사업이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전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학교까지 때려치면서 뉴스킨 사업을 선택했던 이유는 야, 이거 진짜 엄청난 비즈니스구나라는 게 이해됐기 때문에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사실 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이한 시간이란 제한된 시간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이해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뉴스킨 사업이 왜 영업이 아니고 비즈니스인지, 그렇다면 비즈니스와 영업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돈을 버는 구조는요, 이제 아시겠지만, 투자, 돈으로 돈을 버는 이제 투자 쪽을 제외하고는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이 사법면에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직장인, 뭐 자영업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저는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팔아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1번. 직접 팔아서 돈을 버는 방법. 두 번째는요. 직접 파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으로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시스템을 소유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팔려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부속품이 되어주는 겁니다. 직원으로 시스템의 부속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주면서 월급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장인이겠죠. 판매라고 하면 꼭 제품을 판매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지식을 팔 수도 있고요. 기술을 팔 수도 있고요. 어떤 정보를 팔 수도 있어요. 서비스를 팔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셋중 하나라는 거예요. 직접 파느냐, 시스템을 가지고 파느냐, 시스템을 가지고 파는 사람의 부속품이 되어 주느냐, 이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의사 있죠, 의사. 병원에서 돈을 버는 이제 의사요. 자, 의사는 직접 파는 사람인가요? 시스템으로 파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시스템의 부속품인가요? 1, 2, 3번 중에 몇 번? 의사. 의사는 1번입니다. 본인의 어떤 의술을 환자들에게 파는 거죠. 근데 본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환자랑 1대1로 대면을 해야 하고 본인이 직접 개입돼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영역에서 2번은 누굴까요? 시스템으로 파는 사람은? 채팅창에 한번 써봐 주실래요? 그 똑같은 영역에서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백종원이요. 병원인데? 의사? 자, 병원장이 되겠죠?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종합병원이라고 한다면 그 병원장은 환자를 직접 치료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병원장은 그 병원 안에 많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많은 어떤 의사들을 고용해 놓고 그 병원이 잘 돌아가게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3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맞아요. 간호사, 청소부, 시큐리티 뭐 다 나왔네요. 좋습니다. 그 병원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하는 데 월급 받는 직원들,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시스템의 부속품이 되겠죠. 자, 뭐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 1, 2, 3번은 살 수 있는 삶이 정해져 있습니다. 1번은요,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뭔가 스펙이 좋아서 내가 시간당 페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시간과 돈을 맞바꿔야 한다라는 구조에서는 이제 피해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병원장처럼 시스템을 구축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내가 직접 무언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어딘가에 이제 부속으로서 일하는, 이제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자유가 없죠. 이제 이 영역은 페이도 내가 정할 수가 없죠. 네, 페이도 그 회사에서 정해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되는 거고, 출근하랄 때 출근해야 되고, 퇴근하랄 때 퇴근하라 그래야 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하면 안 나가야 되고, 뭔가 나의 자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영역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해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를 먼저 선택하시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1, 2, 3번 중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제 이게 나와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영업과 사업의 차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업은 유통망과 그 시스템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기업에게 있겠죠, 보통. 그리고 이제 나는 그 기업에 고용돼서 이제 파는 만큼 수당을 받는 개념이 영업이라면 비즈니스는 시스템과 유통망에 대한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 강의에서 이제 백종원 제가 예시를 많이 드는데 백종원 다 아시죠? 네. 백종원 요리사인가요? 사업가인가요? 백종원은 요리사가 아니라 사업가입니다. 물론 출발은 요리사에서 시작할 수도 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은 백종원은 CEO입니다. 지금 백종원 연 매출이 천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매출을 일으키는 CEO가 됐어요. 자, 백종원은 음식을 판매하고 있진 않지만 백종원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음식이 팔려나가게끔 시스템을 구축해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백종원 이름 달린 음식점이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백종원은 그 3,000개 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로부터 로열티를 받죠. 이게 백종원이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이에요. 자, 그렇다면 영업과 사업의 차이를 좀 재밌게 보여드릴 수 있는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백종원의 음식점 중에 미국에도 홍콩 반점이 있어요. 와,
그리고 미국까지 뻗어나갔네요, 백종원이. 궁금해요. 과연 백종원이 그 홍콩 만점에 한 번이라도 가봤을까? 안 가봤는데도 거기서 백종원 돈이 들어오겠죠? 새마을 식당 한신포차 다 있어요. 와, 대단하네요. 자, 백다방이라고 하는 이 가게에서 하루에 커피가 100잔이 팔려나간다면 한 달에는 3,000잔이 팔리는 거겠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 백다방만 500개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지금 600개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500개의 백다방에서 커피가 100잔씩 팔려나간다면 백종원 입장에서는 하루에 5만 잔, 한 달에 150만 잔의 커피가 팔려나가는 거 맞나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건 백종원이 직접 파는 커피는 한 잔도 없다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백종원은 직접 커피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1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백다방 사장님이 50년을 일해야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를 백종원은 한 달에 만들어버립니다. 500배의 결과예요. 500배의 결과. 그 이유가 뭘까요? 백종원은 어떻게 500배의 효율을 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백종원은 500개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일을 하는 그 시간을 자기의 수입과 연결시켜버렸어요. 백종원이 일을 하지 않고 백종원이 집에서 네, 제가 음소거 시켜드릴게요. 네, 음소거 됐네. 백종원이 집에서 소유진이랑 애들이랑 코로나 무섭다고 집에서 한 1년 동안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만 놀고 있다 하더라도 백종원이 돈 버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에 깔아놓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백종원과 상관없이 돌아가게끔 시스템화 시켜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사업가라고 부르고 백다방 운영하는 사람을 우리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백다방 운영하는 사장님은 자기가 사장님이라고 하니까 사업가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가게 샷다를 내리면 수입이 끊기는 영업을 하는 이제 직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1, 2, 3번 중에 이 백다방이 1번인 거고 백종원은 2번인 거고 3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백다방에서 일하는 알바생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백종원이 소유하고 있는 이제 이 더본 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그 많은 어떤 직원들이 또 있겠죠. 예, 그들은 이제 3번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를 초이스해야 되는데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1, 2, 3번 중에서 1번과 3번은 노동 수입인 거죠.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시스템의 부속품이 돼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노동 수입입니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란 얘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사업가 마인드입니다. 노동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이제 마인드가 사업가 마인드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 노동 수입이라는 거는 이제 돈과 시간을 함께 갖는다라는 거는 이제 모순이죠. 불가능이 되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95% 이상의 사람들이 5% 미만의 돈을 나눠먹고 있는 쪽이 이제 이 노동 수입이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권리 수입이라고 하는 형태의 수입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시스템에 의해서 수입이 계속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권리 수입 버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 세계의 3% 미만, 극히 일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입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 여기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그 결혼하셨냐고 했더니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결혼 안 했대요. 미래에 내 남편이 수입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그래도 500 이상은 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 옆에 있던 남자들 표정이 싹 어두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당신이 만약에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는데 그 이상형의 남자가 수입이 300 정도밖에 안 되면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은 미달이라는 거죠. 수입이 조금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300만 원의 수입이 회사에서 들어오는 월급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300이면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바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입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수입 구조, 그 사람의 돈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가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시 건물주도 써주셨는데 건물에서 만약에 한 달에 직장 다니는 사람 정도의 수입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회사 다닐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유롭게 살겠죠. 그런 삶을 누구나 꿈꾼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살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스펙을 쌓아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의 사고가 머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교육을 우리가 받고 있죠. 특히 대한민국은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제도권 교육 자체가 남 밑에서 이제 노동하는 노동자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제 막 10년, 20년간 공부해온 한국 학생들이 뭔가 나로부터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회사 들어가서 그냥 주어진 월급 받고 사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자유를 꿈꾸라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부여받은 인간인데, 누구는 자신의 24시간을, 240시간, 2400시간의 어떤 이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는 형태로 삶을 살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기의 24시간 중에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남에 의해서 레버리지 당하는 데 쓰여지고 다른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 나의 8시간을 제공하고 월급 받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또 사장님께서 안정보다 자유를 추구하는 삶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직장이 안정인가요? 저는 직장이, 맞아요, 안정입니다. 안정적으로 가난하죠, 직장인은. 그래서 저는 맨 뒤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 죄송해요. 맨 뒤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젊은 이제 20대 많은 청춘들이 회사 들어가서 월급 받는 걸 꿈꾸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유를 꿈꾸고 무언가 도전하고 자기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간적, 재정적, 경제적, 재정적, 정신적, 공간적 이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말 본인의 어떤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삶을 좀 많이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꿈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뉴스킨 사업과 별개로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젊은 20대들이 좀 그런 삶을 꿈꾸면서 살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선택할 때이 일이 쉬운가 어려운가 혹은 내 적성에 맞나 맞지 않나 요거를 기준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요거를 기준으로 꼭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권리 수입이라는 형태의 수입, 현존하는 수입 형태 중에 가장 매력적인 수입이고 누구나 본능적으로 원하는 형태의 수입입니다. 자, 이 수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이라는 게 있고 그 자산 위에 시스템이 돌아가야만 들어오는 형태의 수입이에요. 자, 농구 선수 서장훈이 지금 농구를 은퇴하고 지금은 건물주로서 월세 받습니다. 방송은 취미예요. 이분한테는. 네, 지금 강남이랑 홍대에 서장훈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월 몇억 대의 월세를 받아요. 서장훈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이 서장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바로 본인 소유의 건물이 되겠죠. 자, 다음은 백종원 같은 사업가. 뒤에 지금 종류만 막 30가지가 넘는 종류. 자, 전 세계에 지금 3천 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해 놓고 그 가게들이 잘 돌아가게끔 이미 다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죠. 자, 백종원이 일안 해도 돈 벌까요? 당연하죠. 그 이유는 백종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고 하는 본인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은 장범준이라고 하는 가수인데요. 방송에 굳이 나갈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박명수가 왜 이렇게 요즘에 활동을 안 하시냐 했더니 방송에 안 나와도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노래를 계속 들어주니까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예, 수입이 계속 들어오니까 굳이 뭐 자기는 방송 활동을 뭐할 필요를 못 느낀다.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예. 그래서 장범준이 작사 작곡한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 때문에 매 봄만 되면 엄청난 저작권료가 들어온다고 해요. 자, 이 저작권료를 가지고 장범준은 또 건물을 샀대요. 자, 이 건물에선 또 뭐가 들어오겠어요? 예, 또 월세 수입이 들어오겠죠. 자, 여러분. 부자들은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람들과 생각부터가 다릅니다. 이런 부자들은요, 자기가 투자하는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력. 그 노력이 어느 순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자산과 시스템이 구축되는 영역에서는 기꺼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요, 눈앞밖에 못 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일하면 얼마 줄 건데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결국은 월급이라는 것도 내가 일하는 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시급에 관심이 많고 부자들은 내가 3년 동안 설령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내가 3년 동안 했던 노력의 결과물에 의해서 3년 뒤부터는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면 3년 투자하겠다의 마인드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를 못 갖습니다. 왜한달 일하는데 월급 안 주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스펙을 쌓고 뭔가 자기의 어떤 맨파워를 키워서 시간당 페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에 힘을 쓰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가 많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해리포터의 작가인 조앤 롤링은 이 해리포터 책으로 지금 일주일에 60억의 인쇄 수입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너무 천문학적인 이 액수의 돈이라서 우리가 참 너무 갭이 커 보이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사람들이 버는 수입의 구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는 이 구조가 매력적이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형태의 수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이네 가지 중에 나 이거 하나 자신 있어 하는 거 있으세요? 뭐 책을 한번 써보시겠어요, 지금? 아니면 뭐 장범준처럼 작사 작곡을 해보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평범한 사람이 이런 형태의 수입을 갖고 싶다 하더라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뭔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력이 있거나 타고난 재능이 있지 않는 한 평범한 사람이 그냥 상식적인 노력을 한다고 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산이라는 건 사실 좀 선택받은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죠. 그래서 또 감히 이제 도전을 하지 못하고 또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가 바로 이러한 형태의 사람들이 버는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걸 같이 이해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뉴스킨 사업이 권리 수입을 벌수 있는 일, 자산과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건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풀리실 것 같아요. 뉴스킨 사업은 플랫폼 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매력적으로 합쳐놓은 구조. 이게 바로 뉴스킨 사업입니다. 자,
뉴스킨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더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우리 같은 뉴스킨 사업자들이 한 명 한 명의 소비자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은요, 플랫폼 방식이죠. 여러분들 매장에 재고 쌓아놓고 손님 받으면서 제품 주고 돈 받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쵸? 매장도 없고, 점포도 없고, 재고도 없고, 여러분들이 제품을 생산하지도 않죠. 뉴스킨을 제공할 수 있는 본사와 뉴스킨 제품을 제공해주는 본사와 뉴스킨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여러분들은 연결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본금이 들지 않고, 그래서 매장을 갖고 있지 않아도 굉장히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가볍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뉴스킨 사업이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뉴스킨 사업이 한 개인이 상식적으로 벌 수 없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에요. 백종원처럼. 백종원이 단순히 노동 수입을 하고 있었다면 1년에 1,000억의 매출을 일으킬 수는 없을 겁니다. 혹시 영업사원이 1년 동안에 1,000억 매출을 일으킨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영업사원이? 내 주변에 자동차 딜러나 뭐 보험하는 사람이 1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막 100억을 팔았대. 상식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근데 백종원이라고 하는 한 개인은 1,000억의 매출을 1년 동안 일으켰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백종원은 가게 하나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뉴스킨에서 한 달에 10억을 버는 사람도 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뉴스킨이 프랜차이즈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우리는 똑같이 24시간의 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뉴스킨 사업자들 중에서 성공하신 백만장자 이상의 사업자분들을 보면요, 막 5,000시간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많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제 시간은 24시간이지만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생산성에 있어서는 24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뉴스킨이 프랜차이즈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플랫폼 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다 아실 거예요. 혹시 미국은 배달의 민족은 없죠? 없죠. 예, 배달의 민족 이제 한국에만 있나 봐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에어비앤비나 우버 택시 이제 이런 것도 다 그쵸, 비슷한 건 많겠죠. 뭐 우버 이츠 이런 게 있대요. 좋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플랫폼 기업이에요. 이런 회사들은요, 특징이 제품을 생산하지도 않고 만들어내지도 않고 매장도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상의 하나의 공간일 뿐이에요. 에어비앤비가 소유하고 있는 호텔은 하나도 없고요. 우버택시가 소유하고 있는 택시는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줌으로 인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돈 버는 거. 쉽게 얘기하면 에이전시 개념입니다. 에이전시. 중간 역할이에요. 그리고 나서 커미션을 받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대세죠. 앞으로의 시대는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플랫폼을 활용해서 돈 버는 일, 그런 일은 앞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고, 플랫폼과 관련되지 않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플랫폼을 소유하거나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그런 형태로 돈을 버는 일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프랜차이즈는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이제 간단히 넘어가면 커피 먹는 소비자가 있고, 그런 소비자들에게 커피를 판매하는 백다방이 있고, 그런 백다방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백종원이 있죠. 자, 돈은 누가 쓰나요? 네, 커피 먹는 소비자가 쓰는 돈을 가지고 백다방 점장도 돈 버는 거고 백종원도 돈을 버는 건데, 백다방은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번이고요. 백종원은 커피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커피가 팔려나가는 백다방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백종원은 판매를 하지 않는데도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2번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사업가 포지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갈 수만 있다면 3번으로 가고 싶, 경영자 포지션으로 가고 싶으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갈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커피 마실 기회를 주고 돈이 있다면 백다방 하나를 차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순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백종원처럼 백다방을 분양해서 로열티 받는 권리는 이건 백종원만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뉴스킨 똑같습니다. 구조가. 뉴스킨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림이 다. 자, 뉴스킨은 제가 일단 저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저는 매장도 없고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없습니다. 저는 제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재고도 없어요. 창고도 없습니다. 저는 핸드폰 하나 갖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뉴스킨의 지식이 들어있는 머리가 있죠. 아,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입도 있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뉴스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를 통해서 뉴스킨을 구매할 수 있게끔 뉴스킨 본사와 연결시켜 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 한 시간 동안에도 제 매출이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맞나요? 저는 지금 제 방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플랫폼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온라인상에서 본사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게끔 되어져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 고객은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엄청난 장점이 뭐냐면 일단 가장 큰 제가 보는 장점은 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서울 강남에 매장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강남 사람들만 와서 먹을 겁니다. 미국 사람이 강남에 와가지고 먹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은 공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 세계가 인터넷만 터지면 열려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 제 회원들, 저한테 뉴스킨 쓰는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고객들을 이런 식으로 플랫폼 구조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뉴스킨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무슨 기회를 주냐면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회를 줍니다. 자, 저는 뉴스킨 제품 쓰는 소비자입니다. 저도. 자, 근데 저와 같은 소비자를 한 20명 정도 안정적으로 제가 구축했습니다. 어떻게 구축했냐면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플랫폼 형태로 구축했죠. 그러니까 뉴스킨 본사에서는 저를 뭐로 인정해줬을까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야. 너는 너 같은 소비자를 20, 30명을 구축했기 때문에 하나의 온라인 대리점으로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저는 뉴스킨의 대리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저 또한 그냥 영업을 하는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뉴스킨 사업은 저에게 어떤 기회를 줬냐면 백종원과 같은 프랜차이즈 CEO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가게를 운영해보고 그 가게가 장사가 잘 되면 저와 같은 1인 기업 CEO들을 계속해서 양성하고 교육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은 로열티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게 뉴스킨 비즈니스가 저한테 준 기회였어요. 자, 백종원과 제가 돈을 버는 방식이 똑같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백종원은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백다방을 팔고 각각의 백다방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부분 백종원은 로열티를 받습니다. 이게 백종원이 돈 버는 방식이죠. 뉴스킨 똑같습니다. 제가 뉴스킨에서 대리점이 된 이유에는 제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뉴스킨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이들이 발생시키는 매출액에 로열티를 5% 받습니다. 자,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똑같나요?
저와 백종원이 돈 버는 구조가 똑같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백종원이 백다방 사장님에게 전달한 기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어요. 커피에 돈 쓰세요가 아니라 커피로 돈 벌어보세요죠. 제가 저와 함께 사업하고 있는 파트너들에게 전달한 기회는 제품을 써보라고 한 게 아니라 뉴스킨으로 돈을 벌어보라는 기회였어요. 같은 기회를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발생시키는 매출액에 로열티를 받는다라는 차원에서 저와 백종원은 똑같은 수입의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백종원은 점포 유통을 하고 있고요. 뉴스킨 비즈니스는 무점포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백종원은 실제로 가게를 차리고 있는 거고 뉴스킨은 가게는 없지만 온라인 매장을 분양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뉴스킨 비즈니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백종원과 저와도 차이가 벌어집니다. 백종원은요, 자기가 대리점을 분양을 할 수는 있지만 백다방이 백다방을 분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백종원은 1대밖에 없어요. 백종원은 1대 3,000명의 대리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뉴스킨 사업은요, 제가 만들어낸 사업자가 또 다른 사업자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대로 제가 가져가 보면 제가 직접 만든 대리점에서 제가 5% 로열티를 받고 저의 1대가 만든 2대 사업자들로부터 제가 또 5%를 받고 이 2대가 3대, 3대가 4대, 4대가 5대, 5대가 6대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자, 제가 받을 수 있는 수입의 권한은 6대까지입니다. 7대부터는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백종원처럼 1대 3,000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대부터 6대까지 안에 3,000개의 대리점을 만들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만약에 모든 사업자가 대리점을 4개씩만 만드는 게 복제가 된다고 한다면 6대만 4,000명이 넘습니다. 만약에 각각의 대리점이 평균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5% 로열티를 받는다고 친다면 6대 안에 대리점이 4,000개, 5,000개가 됐다는 소리는 내 월 커미션이 10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와 같아요. 제가 만약에 1대부터 6대 안에 100개의 대리점을 만들었다면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현근 씨 무슨 일 하세요? 저 뉴스킨 사업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제가 저 우리나라에 온라인 대리점 100개 가지고 있는 CEO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가능하죠. 네. 여러분, 제가 100개의 대리점을 가졌다는 얘기는요. 하나의 대리점당 소비자를 30명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저는 3,000명의 소비자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직접 만든 소비자는 30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30명의 소비자를 구축할 수 있는 노하우를 복제시키고 교육시키는 거. 이게 바로 누가 한 비즈니스예요? 백종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 구조적으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와 같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이 수입 구조를 들은 순간 굉장히 제가 좀 소름이 돋으면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 200만 원, 300만 원 벌면서 직장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뉴스킨 시키고 싶다. 이걸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그들이 눈 닫고 귀 닫고 있으면 저도 방법이 없지만 정말 그들이 이거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 제가 이해한 뉴스킨을 그들이 이해한다면 정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심플하게 이 다섯 개를 하는 겁니다. 1번, 뉴스킨 제품을 체험하고 여러분들부터 매니아가 되십시오. 그리고 2번, 뉴스킨 사업을 제대로 배우세요. 그리고 3번, 배운 대로 여러분들과 같은 매니아 소비자를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구축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되죠? 대리점 사업자가 되겠죠. 4번,
여러분들과 같은 뉴스킨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을 6명 정도를 찾으세요. 그리고 5번, 그 6명에게 1번과 4번을 똑같이 할 수 있게끔 교육하고 복제시켜 내시면 여러분들의 유통망이 계속해서 커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유통 대리점의 이 확장이 일어날 텐데 6차까지의 이 대리점 유통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인정을 받아서 전체 매출액에 이제 5% 로열티, 그러니까 5%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분. 여러분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체 매출액에 여러분들은 5%의 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킨은 비즈니스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간다면 많은 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시작은 하는데 왜 성공을 못할까를 보면요. 처음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요 1, 2, 3, 4, 5번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1, 2번을 안 하고 3, 4번부터 하려고 해요. 이해되세요? 나부터가 제품을 제대로 체험해보지도 않고 내가 제품에 대한 임상도 없고 내가 매니아가 되지 않은 채 매니아를 만들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도 없는 상태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뉴스킨 좋다고 자꾸 얘기만 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더 오해를 할 수 있는, 저는 3, 4번과 같은 액션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이미 멋지게 성공해내신 선배 사업자분들의 어떤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그런 분들의 어떤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잘 배우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이야기하죠. 당신이 모든 걸 잃는다면 뭐 할 거냐고 했더니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찾아서 일할 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했더니 이게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다. 자, 여러분들은 나와 생각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고 너네는 거기 있는 거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멋있었어요. 저는 이걸 보고 너희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달라.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가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모든 걸 잃고 평범한 사람이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직장 들어갈 것 같으세요? 노가다 뛸 것 같으세요? 아마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의 마인드가 그대로 장착돼 있다면 다시 자기의 자산을 구축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자산이라는 건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불리기가 쉬운데 도널드 트럼프는 모든 걸 잃었다는 전제였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다라는 걸 도널드 트럼프는 알고 있는 거고 옆집 아줌마는 모르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많은 어떤 이런 또 저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신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뉴스킨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오해해서 이야기를 해도 지금은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귀엽다? 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꼬마아이가, 3살짜리 꼬마아이가 여러분한테 막 야, 막 바보 아줌마 막 이렇게 하면 막 엄청 상처받아가지고 막 그날 잠 못 자고 막 걔 막 때리고 싶고 막 그래요? 3살짜리 꼬마아이가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머리 쓰다듬어주고 싶잖아요. 막 아유 꼬맹이 막 귀여워 그래 나 바보야 막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단계 아니야 뭐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은 야, 너 진짜 조선시대에 살고 있니? 너 책을 진짜 안 보는구나. 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 아예 모르는구나.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 너 같은 애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 너 같은 95%가 있으니까 나 같은 5%가 있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뭐 상처를 받고 이런 단계는 또 지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확신을 주는 이게 영상인데 이제 줌으로 끊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왔지만 유튜브에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제 파트너 중에서는 이제 20대 초반, 20살, 21살, 22살 이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놀래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고 와요. 너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랬더니 학교에서 배우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 경영학과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 다루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협성대학교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 이 경영학과 수업 시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초빙이 돼서 가서 강의를 하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과제, 레포트를 써서 과제를 제출하는 게 이제 과제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제가 이 학생들이랑 많은 또 대화를 해보면서 참이 학생들을 구제해주고 싶다. 여러분, 경영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경영학과를 왜 갔을까요? 경영을 하고 싶어서 간 거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은 경영을 이론으로 배우고 졸업하면 경영을 시작하나요? 경영을 당하러 회사로 들어가나요? 남 밑에서 경영을 당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과연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은 경영을 진짜 해봤을까? 그러니까 경영을 책으로 배운 사람들이 학생을 책으로 경영을 가르치고 그 책으로 배운 학생들이 또 졸업해서 그 경영을 당하러 들어가는 그 시스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진짜 경영학과는 뉴스킨인데, 그쵸? 뉴스킨이 진짜 경영학과예요, 여러분. 이 뉴스킨은 실전과 이론을 같이 하잖아요.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배운 걸 바탕으로 실제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적용해가지고 실제 행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또 이론을 깨닫기도 하고, 진짜 경영학과는 여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때려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대학교는 여기구나. 진짜 산 교육을 해주는 곳은 여긴데, 그쵸?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죽은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등록금은 1년에 1,000만 원씩 가져가고, 뉴스킨은 공짜잖아요. 오늘 돈 주고 강의 들으시는 분 없으시죠? 예, 뉴스킨은 교육이 막 무료로 제공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쵸? 네. 자,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이 시리즈를 쓴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 부자 아빠 책에서 이제 말하는 메시지죠. 이 세상에 이제 이 노동소득을 벌고 있는 여러분들, 남 밑에서 노동하는 거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마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라. 라고 하면서 주는 대안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라고 합니다.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그리고 여러분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 이런 책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왜 평범한 사람이 자산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빠르고 쉬운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스스로 경제적 미래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사업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부자가 될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사업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고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구축하고 여러분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상속이 되죠.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10년 동안 열심히 영업해서 1,000명의 고객을 만들었다고 한들 여러분이 죽으면 그 고객들은 다 회사로 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킨 사업은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의 유통망이, 나의 소비자망이 다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뉴스킨이 비즈니스라는 증거죠. 자,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미국은 또 모르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구직 단념자가 60만 명이래요. 취업 못한 사람이 아니라 구직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나 취업 안 해, 못 해. 포기한 사람들이
60만 명이라고 해요. 자, 철밥통 직장 이런 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이런 거 없어졌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은행에서 3년간 만 명이 구조조정을 당했고 또 앞으로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라는 이름 하에 40대만 넘어가도 빠른 회사는 30대 후반에도 지금 다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지금은 수명이 길어진 시대입니다. 미국 타임즈 기사에 나왔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4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옛날과는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취직이 잘 됐고 취업을 빨리 했고 퇴직이 늦었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어떤 노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지금만큼 그렇게 걱정되는 시대가 아니었고 또 은행 금리도 굉장히 높아서 은행에 1억만 넣어놔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가 나오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엔 어떤가요? 수명이 길어지고 인공지능이 모든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고 코로나와 같이 예상치 못한 환경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려나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AI가 모든 어떤 지금 일자리, 단순 어떤 반복하는 일은 모든 걸 대체하고 있고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은 이제 없다고 해요. 다 없어진다고 해요. 그런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취업이 안 되고 퇴직이 빨라지고 수명이 길어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 아직도 우리의 마인드는 2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인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직도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해라, 좋은 직장 들어가라, 선생님이 되라, 은행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겁니다. 취업 못해 불안? 무슨 소린가요? 취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미국은 프리 에이전트 시대를 선언했다며요. 이제는 프리랜서 시대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굉장히 냉정한 시대가 왔고 이제 하나의 직업으로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시대고 그쵸, 긱 이코노미, 1인 기업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프리랜서 시대, 1인 전문가 기업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엔잡러, 이제는 투잡이 아니라 쓰리잡, 포잡.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퇴직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6번을 이직한다고 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평균입니다. 미국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오냐면 한 번에 6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너 무슨 일 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걸 어떻게 얘기해? 내가 돈이 들어오는 경로가 몇 갠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킨에서 근데 뉴스킨 하나만 해도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뉴스킨에서 파트너가 10명이란 소리는요. 수입이 10군데에서 들어오는 거랑 같아요. 독립 대리점들이잖아요. 파트너가 100명이라는 건 수입 경로가 100군데란 소리예요. 왜? 그 100개의 대리점이 각각 독립 대리점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뉴스킨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수입 경로를 굉장히 많이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정적인 직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직장은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단순히 시간을 벌어주는 고마운 도구 정도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이해되세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뽑아줬잖아요. 그렇다고 그 회사가 여러분들을 책임진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노동력이 회사에서 필요할 때까지만 고용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안정된 회사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닙니다. 언제든 그 시스템을, 그 회사를 떠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게 진짜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도 안정을 위해서 뉴스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뉴스킨 사업은 여러분에게 진짜 안정을 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비즈니스거든요.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될 것이다. 굉장히 소름 돋지만 팩트라서 할 말이 없는. 이걸 거꾸로 얘기해 보잖아요. 죽을 때까지 일하기 싫으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 들어오는 방법을 만들어내란 얘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내가 지금 회사에 만족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냐는 거예요. 정말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면 회사 다니실 동안에 준비하셔야 돼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수입, 권리 수입,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형태의 시스템 수입을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또 많이 계시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신 분께, 그리고 초기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시작한 지 3개월 미만이신 분들도요,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이 계시잖아요. 꼭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장님, 제가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혹은 저 이 사업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그리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장님 저 이 사업 진짜 잘해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보다 먼저 사업을 하신 선배 사업자분들께서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들, 지금 현재 여러분 상황에서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되는지 가이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끝나고 꼭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혹은 여러분들의 스폰서님께 사장님 저 이 사업 정말 매력적인 것 같은데 저 이거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은데 좀 강의 좀 추천해 주세요. 혹은 저 이 사업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데 저 좀 잘 이끌어 주세요. 이런 어떤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좀 의사를 표현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미국에 계신 사장님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또 미국에 계신 또 젊은 밀레니얼 사장님들께 좀 희망이 되고 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될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 사장님, 제가 잠깐 마무리할게요. 오늘 바쁘시고 오늘 생일이시고 또 이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시니까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았죠? 뉴스킨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박형근 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우리 네? 중심 포즈죠? 한국인 하트. 예,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코리안 하트라고. 네. 하트하고 예,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번째 페이지요. 네. 하나, 둘, 셋. 네. 네. 세 번째는 네, 얼굴 화면이 없어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Good ending sense. 으로 건물 삽시다. 뉴스캔으로 건물 삽시다. 우리.
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